테슬라라고 요즘 아시죠?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 전기차, 수소차 논쟁이 있어요. 미래의 자동차는 뭘 가지고 갈 거냐, 어떤 게될 거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다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죠? 자,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실제 등장한 게 2010년 정도예요. 자, 그럼 2010년에서 지금 2017년까지 7년 동안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세상을 많이 바꿨어요. 그쵸? 그앱 같은 거 나올 때는 앱이 뭐야? 이랬는데, 그쵸? 그리고 지금 은행도 카카오뱅크 이런 게 은행의 개념 같은 것들을 바꾸잖아요. 저도 막 공인인증서 넣고 이렇게 하다가 카카오뱅크를 딱 써보니까, 뭐지? 이런 생각. 그리고 이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나름 자료 좀 본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두려움 같은 게 느껴져요. 와, 이 정도로 변하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걸까? 나도 이런데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좀막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게는 살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정도는 흐름을 알아야 될 것이고, 대신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많이 부지런해지셔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먹고 사는 거와 관련 있다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그렇게 바뀌고 IT가 바뀔 때,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은 현대 뭐 이렇게 기아 이렇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석유로 달리면 안 돼. 다른 에너지를 써야 돼. CO2 규제를 강하게 해. 뭐 이런 식의 기반이 만들어지면 기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큰 산업이에요. 부품. 근데 여러분 자동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카센터도 있죠. 근데 이제 전기차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주유소라든지 이 자동차 하나로 연관되는 산업이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자동차 부문에서 스마트폰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한꺼번에 우리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감당해 낼 거냐? 정말 많거든요. 나 주유소로 먹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상황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진관 눈에 보이시는가요? 디카 이런 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카메라 산업도, 여러분 필름 카메라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이제는 1인 1카메라 시대가 됐잖아요. 누가 현상하고 이런 건 이제 예술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기본으로 드리면서, 예를 들면은 그런데 전기차도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전기차 전기로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매우 가벼워요. 뭐 엔진 우리 본네트 딱 열면 엔진 이따만큼 있잖아요. 얘가 뭐로 되냐면은 간단한 배터리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근데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달리지만, 그런데 전기는 어디서 만드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전기 뭐로 만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수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나라 전체 전기에서 40%는 40%는 석탄, 30%는 원전, 22% 정도가 가스, 자, 5%가 신재생, 1%가 태양광 풍력, 이렇게. 그냥 태양광 풍력 정말 작죠. 그냥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시면은 이해하기 좋아요. 우리나라 석탄의 의존도가 높아요. 40%. 그래서 이 40%가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 CO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40% 비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겠죠. 원전 비중도 30%. 그러니까 이것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좀 환경에 영향이 크다고 하는 석탄과 원전에 대한 비중이 70%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 정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원전 석탄 비중을 어떻게 낮추고 재생 가능 에너지하고 또 증검다리로 가스 비중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 총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박창민 상무님 같이 오셔가지고 수요 관리 전문 기업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있어요. 에스코 산업이라고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 에스코 ESCO 요거는 외워두면 또 좋아요. 이 에스코 사업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대단위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이 산업단지에 에너지 절약의 전문가들이 딱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아, 이 산업단지에는 지금 보일러 설비가 있는데 이 보일러 설비를 효율이 높은 요걸로 바꾸게 되면은 한 달에 전기요금이 1,000만 원씩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꾸는데 투자하는 비용은 예를 들면은 2억 5천인데 뭐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 2억 5천인데 한 달에 전기요금 1,000만 원씩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거 회수하는 데 얼마 걸리는 거예요? 거의 2년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투자하시면은 저희가 설비 갈아드리고 이제 전기요금 줄어드는 걸로 우리한테 갚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업체 사장님은 생각을 하겠죠. 이 정도면 해요, 안 해요? 하겠죠. 예. 이게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뱀스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빌딩 엄청 큰게 있잖아요. 그럼 그 빌딩 안에는 냉난방부터 시작해서 공조기, 전기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적정 사람 수라든지 용량에 맞게 중앙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최적화해서 해주면은 평소에 에너지 비용이 1,000만 원 들었는데 이 뱀스 시스템 깔고 난 다음에 에너지 비용이 예를 들면 한 600만 원으로 다운됐다. 그럼 이제 계산을 두드려 보겠죠.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산업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저는 해야 될게 이런 에너지 초효율 절약 시스템 해서 에너지 총소비 총량을 줄이면은 발전소를 계속 안 지어도 되겠죠. 그래서 소비 총량을 줄이는 거, 그다음 원전 이제 안 짓고 석탄 안 짓고 대신에 가스 발전을 좀 가동하게 하는 거. 대신에 동시에 뭐가 늘어나야 되죠? 재생가능 에너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재생가능 에너지 늘릴 때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집마다 자기 집마다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게 펀드 방식도 되고 내 지붕 위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걸 해야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키워야죠. 에너지 건물 설계할 때는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학이라든지 곳곳에서 교육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아, 나 태양광 설치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컨설팅해 주는 사람들 또 곳곳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까 전기 얘기했잖아요. 전기. 전기차 늘어나면 그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 전기가 원전 전기, 석탄 전기 쓰면은 이게 깨끗하다고 할수 있냐? 이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전기차하고 태양광하고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자. 네,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앨런 머스크라고 테슬라 만드신 CEO신데 이분이 거의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제일 좀 많이 나오는 분이세요. 이분이 뭘 하냐면은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태양광 기업을 인수를 하고 배터리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면은 지붕 위에 태양광 기와를 올려서 거기서 낮에 전기를 생산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집에 전기차를 밤에 딱 가지고 오면은 충전시키는 지붕과 전기차를 연결시키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주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멀멀 떨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업그리드라고 해서 전선으로 연결될 수 없는 데는 그냥 독립형으로 저렇게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저거 한개 가지고 막 태풍 불면은 집에도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태양광 안 되는 거야. 뭐 이게 아니다.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만 정부와 제도가 받쳐주면은 상당한 수준으로 워낙 아이디어들이 좋고 원전도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갈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괴짜예요. 거의 천재기도 한데. 그래서 아까 지붕과 배터리와 전기차 연결 모델을 하는데 제가 상당히 감동했던 거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테슬라라는 기업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이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이제는 사회적인 공익과 이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이윤 추구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약속한 기업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배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아까 벽에 붙어 있는 그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는 테슬라도 만들지만 삼성이나 이 LG 같은 것도 잘 만들어요. 근데 삼성이 BMW에 수출하는데 배터리 수출하는데 BMW가 아 너네 그거 만들 때 재생가능 에너지로 좀 만들어줘라는 요구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기에 아, 요즘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고 환경 악화라는 게 너무 걱정될수록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활동도 이러한 여론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후변화 날로 막 심해지는데 아, 이 기업은 탄소 규제 안 지키고 그냥 CO2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할수 있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은 이제 에너지 시민이세요. 보면 에너지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와, 나 에너지 좀 관심 갖게 됐어. 이런 시민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제 우리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배워본 것만 한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는 뭘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 전환 경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제가 수많은 직업들,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역할, 그런 역할을 여러분의 자녀가 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에너지 전환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겠어. 라고 하면은 또 강사로서 역할을 할수 있고, 아, 내가 들어봤더니 나도 태양광 펀드 하면은 나 투자해야겠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야 돼. 이게 에너지 전환 경제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결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도 어떻게 된다? 빨라지는 거죠.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 태양광 시대에,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에너지 관련한 펀드 가입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윤태환 대표 와가지고 시민 펀드 얘기 많이 했죠. 자, 그러면은 시민들이 그런 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 펀드를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펀드는 저는 민간 펀드도 나올 것 같아요. 민간 펀드도 그냥,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는 수익률이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펀드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윤태현 대표나 아니면 우리 시흥시가 태양광 펀드를 만든다. 시흥이 넓은 땅이 있는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거의 태양광을 한 4메가 정도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그 80억을 시흥 시민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아서 태양광 올렸어요. 태양광 올리고 그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어서
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약4% 정도의 이자율로. 그럼 요즘 은행 적금 최대가 2.5%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들라고 한번 봤더니 약간 금리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한4% 정도가 되면은 좀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내가 갖고 있던 돈이 뭐를 만드는 데 들어간 거죠? 태양광으로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식을 원전 하나 줄이기 하면서 2013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했는데 그때 저희가 80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에게 4%대로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담당하시는 전문관, 서울에는 이제 태양광 전문관이 계시는데 저희 그거 수익 얼마나요? 그랬더니 8% 가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시로서는 8% 수익률을 시민들에게 돌려줘도 되는데 그보다 일단 그때는 그 8%가 안정적으로 날지 안 날지가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4%로 되는데 그 4%는 지금 적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예요? 했더니 지금 20억이 적립이 돼 있대요. 그럼 그 돈은 얼마든지 에너지 빈곤 계층을 위해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드 가입이 있고 지난주에 우리 안산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반영하셨죠. 협동조합 방식도 매우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공부도 하면서 자기가 운영에 또 같이 책임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집에 진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니 태양광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그다음에 옥상이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옥상 태양광. 그리고 건물주다. 옥상이 좀 있다.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직접 뛰어드셔도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바뀐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시민들이 할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요. 지금은 에너지 관련해서 시민들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흥이라든지 또는 경기도라든지 정부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은 정보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들어간다면은 시민들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시흥 시민 한 분하고 이 강의 들으신 이한 분한테 자, 우리 태양광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교육받은 시민과 그냥 지나가는 시민이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받은 시민들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앞단계에서 얘기했던 이 에너지 시민, 이 초기의 에너지 시민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의 펀드 82억 수익 공유, 그때 1000명 가입했어요. 1000명. 그러니까 이때도 수익률이 꽤 높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80억, 내가 10억 할게. 하면은 4% 이율을 그 사람이 혼자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최대한 에너지 전환의 수익을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지난 루트 에너지 했던 양천 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울에서는 움직이는 태양광과 바람의 에너지 협동조합. 그러면 우리 시흥도 그런 노력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쉽게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베란다 태양광 이런 것들도 확실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거나 강의를 할 때, 확실히 약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목소리 올라가는 부분은 자기가 직접 해본 거예요. 해봐서 아는 거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듣는 거 말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해봐서 자기 경험에 남아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사무실 직원들이, 우리도 뭔가 할수 있는 거 해보자. 라고 해서 사무실 옥상에다가 이제 태양광 설치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상당히 재밌었는데, 보면은, 강북구에 인수초등학교인데,
건물 현관 옥상 위에다가 260와트 두 장을 설치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인수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내가 태양광 패널을 기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미니 태양광 신청해가지고 학부모가 기증해서 이 학교 건물 현관, 현관이면 앞에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태양광 설치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아이디어가 이 초등학교 쫙 있으면은 햇빛 좋은 방향으로 나와 있잖아요. 옥상이도 있지만 1층 난간에 나무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태양광을 이렇게 싹 이렇게 미니 태양광을 달아도 효과가 있겠다. 실제 그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달아놓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그 반, 반반별로 그 반에서는 학생이 딱 출근, 이렇게 출근이 아니라 학교에 딱 오면은 쪼르르 가가지고 그 태양광이 어제 전기 얼마 생산했는지 이렇게 기입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다양한, 미니 태양광은 이제 크기가 작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기증을 하거나,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지, 직접 설치를 해보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초등학교 1호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통 지금 학교가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게 교장 선생님부터 다 승인을 받아서 하려니까 학교 태양광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좀 뭔가 외부랑 뭐 하려고 할때이 벽이 높은 곳이 학교가 생각보다 꽤 벽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위에 좀 대규모로 태양광을 올리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 하나급 단위, 반단위 이렇게 태양광 올려보고 창가에 달아가지고 실험하고 그걸 교육적인 효과로 연결하는 거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원불교가 아까 얘기했던 몽땅 햇빛 교당이라고 최대한 교당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중요한 게 우리 시흥에도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어떤 낡은 주거 단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곳들은 공공 건물부터 예산을 좀 투입해서 여기 보면은 도암 경로당이었는데 이전에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걸 요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등대 프로젝트 샘플. 그래서 경로당을 집수리 단열하고 태양광 땅 올려가지고 공공으로 쓰이는 건물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샘플로 해본 케이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강동구 별관 태양광으로 리모델링 한 건데요. 이게 약간 미적인 부분들.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이렇게 거의 건물처럼 일체로 해가지고 예쁘게 설치한 사례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시흥에도 집수리 단열해본 사례, 태양광을 학교에 올려본 사례, 그리고 태양광을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예쁘게 설치해본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 교육하고 현장을 만들면서 시민들에게 보는 것이 이제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야지 알고 경험해야 아니까 이런 스토리들을 채워가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송파구 거여 일단지 여기가 태양광 올리고 개인주택에도 올리고 경비실에도 올리고, 지난 여름 너무 더운데 에어컨 없이 경비실 보내고 있을 때 경비실에 에어컨 전기요금을 누가 내냐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논쟁하지 않고 그냥 태양광 올려서 경비 아저씨들도 눈치 보지 않고 좀 시원하게 여름에는 보내고, 또 입주민들도 저거 전기 할때아 저거 태양광으로 생산해 줘라고 할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여기서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LED를 교체하는 거, 그리고
낡은 집의 지붕을 하얀색으로 칠해서 여름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 창문 바꾸는 거,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으로 쓸수 있는 예산들은 주로 공동의 앵커 시설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가거든요. 근데 시민들, 도시재생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낡은 주택가들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의 핵심은 단열이거든요. 그러면 단열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단열했어. 그런데 집은 안 따뜻해졌어. 이거는 단열 공사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증하는 시스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도시 재생 지역에서는 좀 중요한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성대골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가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제가 성대골로 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한 5년 동안 이 과정을 지켜봤고, 사실 저도 성대골을 기반으로 제가 지난 총선에서 여기서 출마하기도 했었어요. 성대골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선거운동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애착이 가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신협, 동네 신협이, 동네 태양광이 확대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협하고 같이 주민들이랑 만나서 저희가 솔라론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태양광 설치하고 싶은데 목돈이 없으면은 신협이 저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안 받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 목돈이 없어도 태양광을 할수 있는 방법을 동네 신협과 연계해서 만들 수 있기도 하고, 국사봉 중학교, 에너지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에너지 절약한 만큼 그래프로 그린 거거든요. 모든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운동은 이 벽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줄인 것만큼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김소영 대표님이랑 그 박창민 그 그리드비즈 상무님이랑 이렇게 딱 만나서, 와, 성대골의 절전소 그래프를 사업화한 게 그리드비즈 아닌가. 그쵸. 에너지 절약이 곧 생산이다 그랬는데, 실제 여기는 좀 원시적으로 막 가구들 대상으로 줄였지만, 그걸 큰 기업들 400개를 대상으로 하니까 진짜 시장이 만들어져서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미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그냥 개개인이 설치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DIY라고 해서 직접 패널 사가지고 설치해 볼 수도 있거든요.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에 태양광 설치할 때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태양광 설치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양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자연 경관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소 목숨 걸고 결사 반대 이렇게 돼 있어요. 목숨을 걸고 결사 반대하는 대상이 뭐다? 태양광이에요. 그리고 영양이나 이런 데 가면 풍력 발전 결사 반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은 외지에서 농촌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너무 상의 없이 일을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문제가 생긴 케이스. 풍력 발전도 우리나라는 주민들, 현재 법으로는 주민들에게 사전 협의하지 않아도 풍력 발전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는 나 법적으로 허가 받았어 라고 하면서 풍력 발전기 짓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태양광보다 풍력이 지역 주민들한테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소음이 나요. 이따만 한게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은 나중에 봤더니 풍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곳곳에서 이제 이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안군에서는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현재 100kW 이하는 기초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거든요. 100kW 이게 규모인데. 그래서 하도 태양광 발전 사업자랑 지역 주민들이랑 싸움이 일어나니까 무안군에서 이런 데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안군이 만든 규정이 주요 도로에서 10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완전 주요 도로에서 100m. 사실은 100m 100m 그다음 10호 이상 주거지에서 200m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이 규제 지역을 선정을 해놓다 보니까 들어갈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지자체가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 규제를 없애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안군이 아 그래 없애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8월 달에 이렇게 갖고 있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설치하기가 용이해진 거죠. 3개월 사이에 신청이 1,000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 땅값이 두 배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무안군이 담당 공무원 한두 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다시 규제를 만드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하려면은 재생가능 에너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 재생가능 에너지를 두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는 규제로 지자체가 풀 수밖에 없는 게그 문제를 풀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면은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만들어요. 근데 규제를 또 만드니까 태양광이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태양광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은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광 때문에 소가 죽었다라든지 태양광 때문에 암에 걸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주민들의 신뢰성 있는 사람이 가서 설득하고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 또이 문제가 진짜 커요, 사실은.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게 그래서 전기 수익을 외지인들만 돈을 벌어 간다. 이게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드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윤태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이 주도적으로 태양광을 올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태양광에 투자해서 그 지역에 태양광을 올려서 얻는 수익은 그 지역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 이런 모델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농사와 태양광을 결합한 모델. 그리고 이 부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공단 지붕 위에 태양광 올리는 모델. 그리고 곳곳에 빈 공간에 태양광 부지를 찾는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용담댐 있죠. 용담. 지난해 가면 용담댐이 있어요. 그 용담댐에 태양광을 올리는데 그 태양광을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용담댐에서 태양광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지역 주민 결합 방법.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동 투자에 K워터가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군이 들어가서 건설 운영은 K워터가 하지만 여기에 공동 투자자로 주민들이 들어가는 형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풍력발전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 사업을 하면은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제주도에 일부 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낸 것을 제주도는 제주도의 에너지 빈곤층을 향해서 또쓸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들어서 지역이 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먼 미래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수요에 대응해서 어떤 답을 할 것인가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이건 재밌는 아이템인데요. 보면은 독일이 태양광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태양광 많이 하는데 독일에 보면은 이제 솔라 분데스리가 해가지고 분데스리가가 이게 독일의 이렇게 축구 경기 리그제 하는 데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가지고 태양광 분데스리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쫙 있으면은 여기 지자체 이름이 쫙 있어요. 지자체가 있고 인구가 있고 태양광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경기도의 31개 시군들이 아, 우리 태양광 이만큼 했어. 이걸 마치 축구 리그처럼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북돋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경기도 내에서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시흥 안에서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에서 하는 건데 미국에서 아예 학생들로 하여금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집들을 지어서 이건 아주 한 6개월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어! 이러면은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다 협찬을 해가지고, 실제 태양광을 모델로 한 집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그 일대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지은 집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의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거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시기에는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대학팀, 뭐, 건설팀 모여가지고 태양광만 이렇게 하는 데막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즘 생각을 해보면 기술이 발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좀 촉발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들이 다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게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좀 엮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것들은 많다. 그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정말 추운데 다들 와주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일곱 여덟 차례 들으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때요? 들으시니까 계속 들으셨어요? 강의는? 네. 어떠세요? 네.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남으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곧 돈으로. 예. 네.
귀찮아지. 맞아요. 이미 설치한 것이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한두 분만 더 질문이나 의견을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 어떤지 아니면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지. 농토로 인한 농토 개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원만하지 않다. 네. 네. 고민이 막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네.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직접 건축을 하시니까. 그래서 건축가들도 쫙 나뉘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해야 된다라고 집어넣어서 설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방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직 태양광 안 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누가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전 중요한 것 같고, 실제 이전에 우리가 정책들이 안 좋아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요. 태양열 온수기라든지 지금도 태양광 브로커들이 좀꽤 많이 다녀요. 그래서 태양광 잘못 설치하고 회사 망해버리면은 어르신들 잘 모르는 데다가 AS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안정화되고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직접 건축하시는 입장에서는 회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해결해 나갈 것, 어떤 것들은 현재의 정보를 한번 확인할 것, 이런 것들이 균형감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현실감 있는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하고, 이제 저는 여러분의, 혹시 질문?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즘 이 아파트들이 요런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붕 보이세요? 예, 요 지붕에다가 여기는 지을 때 이렇게 경사가 좀 있게 지었나 봐요. 그래서 요 사면에다가 붙여가지고 태양광 설치한 이 거의 아파트 어제 발표하셨는데, 여기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중에 하나고, 저 아파트는 태양광 업체에다가 태양광을 빌려가지고 이제 공간을 대여해 줘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그거에 따른 수익을 좀 받고, 뭐, 몇년 뒤인가? 몇년 뒤에는 아예 이 공동체의 자산이 되는 방식으로 태양광에 직접 투자해서 자기 소유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태양광을 하겠다는 업체에게 공간을 임대해 주고 대여받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공용 전기요금이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입주자 대표회의. 예. 그쵸. 예. 이런 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걸 논의해서 합의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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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그쵸. 그렇게 하려면은 미리 견적이나 뭔가 얘기하려고도, 아, 우리 지붕에 태양광 올려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견적이나 이런 걸 뽑아보고, 우리는 이게 아파트에 따라서 할수 있는 아파트와 못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업체 불러서 우리는 얼마를 생산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대여비가 얼마고, 이런 조건들을 확인해 보고, 아, 이게 사람들에게 설득이 가능하겠다. 그럼 한번 올려서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처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몇몇 아파트의 사례가 있으면은 그 사례가 괜찮았다. 근데 어떤 데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면 다음 아파트에서는 반복 안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보는 거고, 이제 요즘 서울시는 이제 지붕 위에 아파트 직접 설치해서 수익 사업 하는 거 또는 대여 사업 하는 거이두 가지가 좀 아주 좀 본격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께 반찬을 만들 재료들을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파트 옥상 태양광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여 1단지 아파트의 대표를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엄청 강의 또 잘하세요. 산전수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약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카리스마로 그냥 밀고 나가셨더라고요. 이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근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는 뭐였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서 들어보시고, 또는 이분 말고 한두 군데 추천받아서 두분 얘기를 동시에 듣고, 아, 한번 해보겠다라는 판단을 또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는 같이 그 실천단이라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저런 게 있다더라 듣는 거랑 저런 걸 내가 한번 해본다면이라는 마음으로 듣는 거랑 다른 거라서 오늘은 이제 저는 계속 여기서는 이제 재료를 펼쳐놓고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좀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예, 생산량이 태양광이 쫙 와가지고 전기 막 전자의 흐름을 발생시켜서 생산량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태양이 쫙안 오고 미세먼지에 의해서 막 산란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요. 그래서 대도시가 우리 남해 이런 데 생산량 쫙 올라갈 때 같은 시간인데 서울은 생산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이 될수록 태양광이 불리한 것도 있어요. 예. 자, 오늘, 아, 저는 이제 여러분은 언제 볼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강의 잘 들으시고, 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뭘 해보면 좋을까? 라는 질문들을 같이 품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디 졸업을 잘 하시고, 어느 때인가는 또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